이야기 10단원 37과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졌나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성한 성품에 대해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성품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외울 말씀은 요절 카드를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레벨 1, 37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레벨 2, 레벨 3, 4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잘 지냈나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과 성품을 가진 것은 무척 중요해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신성한 성품은 무엇인지 배우고 그 성품을 소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 아래의 성품 사전을 보고 그 이름을 바르게 적어보려고 해요. 밑에 있는 뜻을 함께 참고해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함께 적어볼 건데요. 어떤 것인지 헷갈리고 잘 모를 때는 밑에 있는 보기를 참고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요. 이것은 어떤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빈칸에 믿음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착한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작은 그림에 보면 어떠한 착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보여요. 자, 바르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성품일까요? 맞아요. 이것은 덕이에요. 덕이란 다른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과 행동을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열심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답은 바로 지식이에요. 바로 지식이 있어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욕심내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 가져요 하는 것은 어떤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친구들. 정말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절제의 성품을 말해요. 자, 다섯 번째로 열심히 달리기 경주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잘 참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건 어떤 성품일까요? 맞아요. 이것은 인내의 성품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은 어떤 성품일까요? 맞아요.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물론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일곱 번째. 친구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요. 이것은 어떤 성품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애의 성품이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랑의 성품이에요. 사랑. 이렇게 여덟 가지 상품 사전을 만들어 보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예요. 자,
위에서 찾은 신성한 성품을 모두 함께 한 번씩 마음에 새기며 적어보도록 할게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그리고 사랑. 우리 포인트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예요. 생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드러나도록 힘쓰기 원해요. 신성한 성품 카드에 어떻게 신성한 성품을 갖출지 적고 나누어 보세요. 부록 뒷면에 8장의 신성한 성품 카드를 뜯어서 정리해 주세요. 짠! 8개의 성품 카드를 준비했나요? 그럼 지금부터 8개의 성품이 잘 적혀있는 각각의 카드 의미들을 살펴본 후 뒷면에 결단하는 메시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믿음, 덕, 지식, 경건, 인내, 절제,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8개의 카드가 있어요. 친구들, 믿음은 뭐라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행동으로 다해 끝까지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뒷면에 짠! 어떻게 신성한 성품을 갖출지 결단하는 글을 적어보는 거예요. 결단하는 글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학년이 변해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적어볼게요. 학년이 변해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또 어떤 카드를 골라서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절제! 절제 카드를 한번 골랐어요. 이번에는 어떤 결단문을 쓸까 선생님이 생각해봤는데 요즘에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줄이고 성경을 더 읽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는 글을 썼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카드를 해볼까? 자, 진짜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친구들이 잘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아, 난 이 성품을 조금 더 갖고 싶어.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고르면 돼요. 선생님은 이번엔 사랑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친구들, 사랑이 뭐라 그랬죠? 소중한 것을 주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은 나를 괴롭힌 친구들을 마음 다해 용서할게요 라고 써볼게요. 나를 괴롭힌 친구를 마음 다해 용서할게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결단해보는 거예요. 자, 친구들도 이렇게 내가 선택한 성품 카드를 골라서 뒤에 결단 메시지를 작성해보세요. 성품 카드를 자신의 방이나 가방, 지갑, 책 사이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실천해 보도록 해요. 이번 한 주간 결단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가정용 미션북 37과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졌나요? QR코드를 통해 성경 스토리를 시청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예요.
성경 이야기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미션 1. 유절 카드로 암송하고 빈칸 채우며 확인하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을 읽은 후 내용을 묵상하고 함께 적어보세요. 미션 3. 감사 제목 세 가지 쓰기.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써보세요. 질문 있어요 란에도 궁금한 것들을 꼭꼭 적어주세요. 복습앱 미션 1, 2, 3도 체크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